5천? 어째 이번은 세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네. 지출 내역서 꼼꼼하게 작성해 놨습니다. 이 팀장이라면 알아서 다 잘 정리했겠지 뭐. 지출 내역도 대충 훑을 만큼 철석같이 날 믿어주시니 작은 부탁 하나 드려야지. 저 사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. 그때 말씀드린 그 건물 말이에요. 총 29회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이주인은 또다시 고가의 빌딩을 살 돈이 조금 모자라다는 거짓말로 평소 자신을 신뢰하던 사장 A씨를 속여 9천만 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... 자기 사업 정리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급히 좀 마련했어. 일단 이 돈으로 이혼부터 마무리 지어. 내가 빨리 해결 못해서 괜히 자기한테까지.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여자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겠지. 이번 주 중으로 사업 정리하고 18억 나오면 이 돈부터 줄게. 그리고 빨리 결혼식 올리자. 아,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너무 기대된다. 나도 너무너무 기대돼.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8억 여원을 내연남에게 준 이주희. 과연 바람대로 두 사람 앞엔 핑크빛 미래가 펼쳐져 있었을까요? 정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기집애. 그러니까 적당히 사기를 쳤어야지. 미치.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한 애인이 빌려준 돈도 안 돌려주고 결혼도 안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? 돈 빌려간 후부터는 결혼 얘기도 쏙 들어가고 자꾸 절 피하고요. 제발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선생님네. 빌려준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? 8억 3천이요. 팀장님, 정재현이라는 사람 인적사항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. 그래? 네. 어떤 사람이야? 아예 없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는데요. 저장돼 있는 사진 사람하고 그 실제 이름의 주인공이 전혀 달라요. 아무래도 대포폰을 사용한 것 같아요. 정재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다 말씀해보세요. 결혼했고 그리고 곧 이혼한다 그러고. 아, 뭐 그 정도. 그게 다예요? 5년 동안 만나신 거 맞죠? 그동안 의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아, 뭐 워낙 부자에다가 아, 뭐 사업 정리하면 18억이 생긴다고도 하고. 아이, 미국에 뭐 몇백억이 자산이 있다고 하니까. 그 봉이 너 제대로 사기 쳐먹었구나? 아, 너 도대체 누구야? 저는 골프 요트 관련 레저 사업을 합니다. 한번 만날까요? 보통 여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50% 넘어왔단 얘기지.